에드워즈는 자주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판단이 반성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맛보아 아는 지식은 즉각적이며 순간적이며 직접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인식론에 대한 이 에드워즈의 독특한 접근은 신적인 미각으로 소개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의 길로서 더 나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신앙은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바른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현상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은혜로운 감정과 이와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형태의 감정을 구분하죠. 여기서 경험하는 인간의 감정은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은혜롭든 은혜롭지 않든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12가지의 표지를 통해서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 두 가지 감정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죠. 진정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을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표지들로 첫째로는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영적인 또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형용사가 신체적인 것과의 그 이분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데요. 성경에서 육에 속한 속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영혼과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영혼은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 있고 영혼의 자리에서 또 영혼의 역량 속에서 육신도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과 관련되는 경우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와 구원하시는 역사는 여전히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발람과 같은 경우는 에드워즈에 따르면 비록 그는 거듭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보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술적인 감각이나 기술의 진보, 믿지 않는 과학자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예술가가 우리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남기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거듭난 사람이 더 크다고 에드워즈는 부연하기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원은 자아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자신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본성적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꾸역꾸역하는 복종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감동하고 또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구하는 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의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죠. 에드워즈에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의미의 도덕법이나 미덕 정도가 아닌데요.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는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속성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의지가 선하고 의롭고 한없이 마땅하고 사랑스러우심을 뜻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적인 완전성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전지, 영원, 편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도덕적 속성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 본성적 속성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방법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도덕적 완전성과 아름답게 일치하도록 이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행위를 보며 영적인 탁월성도 발견하죠. 에드워즈는 자주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맛본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판단이 반성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맛보아 아는 지식은 즉각적이며 순간적이며 직접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인식론에 대한 이 에드워즈의 독특한 접근은 신적인 미각으로 소개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의 길로서 더 나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제시하고 있죠. 에드워즈에 따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에 있는 위대한 진리를 견고하고 온전하며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가 가지는 중요성과 능력을 알고 이 진리가 그들의 전 생애 동안 감정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 없는 맹종이나 뭐 묻지마식의 종교적 열광주의와는 구분되는데요. 에드워즈는 성도가 가지는 감정의 확신이 참된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합리적인, 일반적인 지식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나 거듭난 지식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지식이나 거듭난 지식은 그 안에 합리적인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합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요. 에드워즈는 율법적인 겸손과 복음적인 겸손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율법적인 겸손은 거듭남 없이도 경험할 수 있지만 복음적인 겸손은 거듭난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겸손도 성령님의 일반 은혜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두려움, 위엄 등을 크게 인식할 때 생깁니다. 율법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지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반면 복음적인 겸손은 성령님의 특별 은혜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두려움과 무능함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자복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적인 겸손이 결여된 상태인 셈이죠.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회심은 영혼의 감각과 상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영혼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됩니다. 비록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회심은 악한 본성적 기질을 고치고 변화시키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모두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 세 번 하면 뭐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고 거짓말 한 번 하면 뭐 회심한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질마다 살아온 환경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심한 사람은 그 본성이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고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고 온유해졌다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온유하고 착한 그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에드워즈는 거짓된 신앙 감정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무뎌지거나 심지어 대담하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참다운 신앙 감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감동과 두렵고 떨림을 가집니다. 일부 편협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나아가기까지 하죠.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에는 전인적인 성화와 자연스러운 조화와 균형이 존재합니다. 감정만 앞서고 실천은 따라가지 않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지도 않고 실천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린 무감각한 신앙도 아니죠. 참된 신앙은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시편을 인용하며 하나님께 대한 최상의 갈망을 갓 태어난 아기가 강한 식욕으로 엄마의 젖을 원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깨달음과 체험이 많아질수록 더 성장하기 위해 은혜와 영적 양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은 결핍이 있는 불완전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족하며 스스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 강조하죠. 우리는 무언가 갈망할 때 결핍이 있고 이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은 순수하게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경고로서 보는데요. 이것은 갈망을 괴롭고 고된 노동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기쁨과 충만이 있는 갈망을 말합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행위, 즉 공로신앙에 반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대표되는 신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개혁주의는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지만 이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혁주의가 인간이 행위, 즉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행위를 믿음과 반대되는 요소, 대립되는 요소로 만들었다고 오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은혜를 높이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위나 공로로서 획득 가능하거나 노력해서 성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깔뱅주의의 대표적인 표현도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간 생활 전반 이 모든 영역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최소한의 힘은 있죠. 인간의 타락한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에드워즈는 그에 따라 참된 신앙은 참된 열매를 반드시 가지고 온다고 보았죠. 1편에 이어 2편에는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적극적인 표지 1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자이면서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제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신앙이라는 감정, 종교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내적인 경험과 실천, 현상을 주목하면서 이것을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며 연구한 학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서서 1편에서 슐라이어마오와 잠깐 비교를 했는데요. 슐라이어마오가 교리의 전제를 벗어나서 인간의 내적인 경험과 감정 그 자체를 분석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며 연구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의 감각적 인식론, 특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적 미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신학적 미학은 유튜브 랜선 신학교에서 따로 특강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